많은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합니다. 지난 2019년 5월, 우리 학교 관악 캠퍼스에 전동 킥보드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우리 학교는 매우 넓고 오르막길이 많아 학교 내에서 걸어서 이동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가 대여하기 쉽고 이동에 편리하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합니다. 장점만큼이나 학내 전동 킥보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많습니다. 조재현 총학생회장에 따르면 안전에 문제가 가장 크며 사소한 이용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일단 그 수칙을 어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헬멧을 착용을 해야 된다거나 인도를 통해서 가면 안 된다거나 그러한 안전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보행자의 안전 문제들이 좀 가장 크게 제기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PM이 되게 질서가 없이 정리되었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 킥보드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된 구역이 아니라 이 어디에든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생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경사로에 PM이 놓여 있는 경우로 인해서 이동 약자분들께서 이동하는데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캠퍼스 관리과 김성욱 주무관에 따르면 주차 위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윙에 직접 연락하여 수거를 해가도록 의뢰한 경우가 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보행자 진행로를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점을 제일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총학은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해 임기 초부터 학내 전동 킥보드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5월달에 PM 관련해서 학생들이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 통해서 이 PM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물었고요. 그리고 이 결론적으로는 이 PM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60% 정도가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던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캠퍼스 관리과와 소통해서 좀 방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학은 전동 킥보드 대신 페달을 밟지 않는 자전거 형태만 허용하는 연세대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 학교 안에서의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학은 교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운영 방침에 대한 재학생들의 인식을 묻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PM 관리 정책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총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더 논의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평소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재학생에게 생각을 물었습니다. 킥보드는 일단 되게 작잖아요, 자전거에 비해서. 근데 자전거 같은 경우에 되게 좀 더 많이 무겁기도 하고 부피를 많이 차지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킥보드는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킥보드가 조금 도로변에 아무렇게나 방치되는 점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자전거로 바뀌게 된다면 조금 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지만 누군가에게 위험과 불안의 대상이 되는 전동 킥보드. 총학과 캠퍼스 관리과 등 여러 관련 기관들의 논의를 통해 보다 더 나은 학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제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SCB 뉴스 하채림입니다.